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네 가지 스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어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읽기를 어릴 때부터 잘한 친구는 기본적으로 쓰기라든지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여러 가지 영역으로 다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 시기부터 영어책 읽기에 대한 습관이 잘 잡힌다면 그 이후에 학교에 들어가서 또 수능 영어 그리고 일반 대학생이 되어도 영어에 대한 그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읽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잘 기초를 닦아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명한 그 언어학자인데요. 스티븐 크레이션이라는 이분이 쓴 크라센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그 한국어로 된 번역본의 제목은 크라센의 읽기 혁명이고 영어 원서로는 The Power of Reading이라고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그 연구 논문을 근간으로 하여서 읽기를 이렇게 시켜라, 이렇게 시키면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그 조언을 많이 해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그 겨울방학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책을 정독을 다시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저 영상에서는 이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녀의 읽기 능력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에 대한 그 조언을 해준 부분을 제가 몇 군데를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췌한 것을 쭉 읽어보고 다시 한번 각자 그 자녀 읽기 능력을 향상 위해서 조금 잘하고 있지만 좀더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또 새로운 마음을 쇄신하는 기분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영어 읽기만 잘해도 다 된다. 그러면 영어 읽기 능력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한 6가지 정도 추려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즐겁게 읽어주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제가 6가지 어떠어떠하게 읽기라는 말들이 어쩌면 당연한 누구나 아는 뻔한 소리라고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많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여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책 속에서 나왔던 그제 마음 속에, 맞아, 즐겁게 읽어주는 게 맞지라는 이 마음이 다시금 들게끔 하는 문장 위주로 제가 발췌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이제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즐겁게 읽기, 즐겁게 책 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의식적으로 교실에 수업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뭐 영어 회화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즐겁게 책을 읽으면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더라라는 말씀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즐거운 자유로운 독서 속에서 큰 즐거움을 얻고 있으며 필독서와 연습 문제가 따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많다.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모두 이롭진 않지만 읽고 쓰는 능력은 즐거울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된다. 이렇게 170쪽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즐겁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만화책이나 소설책, 잡지 등을 읽으면서 참고서나 문제집을 풀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서점에서 파는 문제집으로 공부할 때보다 책 읽기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70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주인의식, 애착을 갖게 하면 참 좋다. 이 부분은 그 저희 집에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책 읽기에 엄청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편인데요. 특히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읽어주었던 책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도 잠자리 들기 전에 저보고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많이 했었는데요. 본인의 책을 읽어낼 수 있지만 엄마의 목소리로 또다시 이렇게 들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잠자리 들기 전에 책으로 읽어주었던 책에 대한 것은 남한테 빌려주더라도 다시 꼭 되돌려받고 싶어 하는 이게 애착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늘 자기 수준보다 지금 낮지만 책꽂이에 비치한 대로
심심할 때나 또는 뭐좀 마음이 또 울적할 때 또는 마음이 또 감기가 걸려서 집에 있을 때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책을 한 번씩 꺼내서 다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크라센 박사님의 말씀처럼 즐겁게 읽기만 해도 따로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책을 계속 찾게 되는 이런 아이로 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저는 사실 대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조언하는 바는요, 자발적으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도록 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 읽을 시간을 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는다. 100페이지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언어 수업 시간은 기본적으로 문학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책 읽기와 스스로 골라 읽기는 상호 보완 역할을 할 것이다. 문학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더 많은 범위의 다양한 책에 노출될 수 있다. 자발적인 독서란 아이들이 즐기면서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책에 사로잡힐 때,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아이들은 훌륭한 독자가 될 것이고 많은 어휘를 습득할 것이며 복잡한 문법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문체가 좋아지고 철자를 무난하게 써낼 것이다. 라고 168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체 경험을 한 사람은 쓰기를 잘할 것이고 또 많이 읽은 사람은 그래서 쓰기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프랭크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언어 교육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먼저 언어 스킬, 기술을 익히고 나서 이 기술을 읽기나 쓰기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의미를 위한 읽기, 우리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읽기를 하면서 우리 문자 언어의 능력이 발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드는 책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저절로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방금 했던 두 번째 이야기 이어서 한 여학생 이야기예요. 엄마가 무심코 집에 가지고 온 잡지책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읽기용 교재로 무조건 읽으라고 했던 것보다 자기에게는 훨씬 더 재밌고 그때부터 완독을 했고 읽는 것에 대한 재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언어 교수법만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자율 독서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105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양하게 읽게 해라. 학생들이 폭넓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여기서 학생이라는 말은 읽기 습관이 잡힌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책을 읽을리라고 물었을 때 아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 사실만 보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책이 학교와 학급 문구에 많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 언어 수업 시간에 다양한 영역에 걸친 문학 서적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는 경험 자체가 읽기를 촉진을 한다. 첫 키스 같은 한 권의 책을 만나게 해주자. 어떤 책이 어떤 아이에게 홈런북, 특히 이제 첫 키스 같은 한 권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홈런북을 경험하게 해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 안팎에 책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아이가 책을 읽게 만들려면 매우 흥미있는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춰주어야 된다. 그리고 책꽂이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조금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어떠한 분야의 책을 좋아할지 사실 그 아이 자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줘봤을 때 아이가 무심코 꺼냈던 책꽂이에서 꺼냈던 책이 재미있었을 경우 그러면 그걸 유심히 관찰해서 부모님께서 다시 비슷한 장르의 책을 또 주문해서 이렇게 준다든지 이게 이제 그 독서 교육이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재미이기도 한데요. 어디서 어떤 책에서 우리 아이가 관심을 그첫 키스와 같은 즐거움을 찾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끝없는 그 여행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각 가정에 자녀들이 뭐 10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있어봤자 한 명, 두 명이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열심히 이렇게 꾸준히 찾아 나가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함께 읽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책 읽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이 읽는다. 특히 선생님의 추천보다 친구의 추천을 따른다. 또래 집단이 함께 또 읽기를 해 나갈 때 훨씬 더 우리 아이는 자율 독서를 하고 싶어진다. 이런 말 된다. 그죠? 그리고 교사와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구와 함께 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가 흥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주위의 친구들과 또뭐 가정이면 가정에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이렇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또 같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는 책을 읽는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 꾸준하게 읽게 하기. 자신의 레벨에 맞는 책부터 시작하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책 읽어주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 레벨에 맞는 책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영어라는 것이 외국어로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지 수준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영어라는 그 외국어 수준은 그만큼 발달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좀 나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체로 이 영어 책은 너무 유치해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수준에 맞는 한국어 책을 일단 조금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책 같은 경우에는 수준에 맞는 책인데 얘가 읽기 어렵다 이러면은 그 들려주는 책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뭐돈 조금 주면 할수 있는 유료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서 들려주는 게 밤에 이렇게 듣는 책으로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책에 대한 게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 들으면서 본인이 책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같은 책을 여러 번 이렇게 꾸준하게 듣고 함께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이제 그분이 하는 걸 이제 듣는 이런 식의 순서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씩 자기 레벨을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둘째 아이를 키울 때도 혼자서 읽는 것보다 그 어드블 하는 그 사이트를 저는 이제 했었는데요. 그 연간 회원 얼마를 내면은 골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 기억에도 아들이 조금,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 읽기에는 좀 버겁고 또 이해가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 성우가 읽어주는 거를 제가 듣고 스토리를 함께 이렇게 넘기면서, 직장을 넘기면서 들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잠깐도 설명했다시피 이 책에서도 외국어로서 그 읽기 능력을 향상하고 싶지만 그게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모국어 책이라도 열심히 읽어줘야 된다. 그 어떤 책이든 읽음으로써 읽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나중에 모국어에서 영어로 이 언어 스위치, 코드 스위칭만 하면 저절로 그 능력이 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국어 책 읽는 이 습관이 엄청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음으로써 읽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모국어로 읽기를 배우는 것이 더 쉽다. 일단 읽기 능력을 획득하면 읽기 능력이 제2 언어로 전이 된다. 읽기란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국어를 통해 이 획득한 세상에 대한 지식은 제2 언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주고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모국어로 재미있게 책을 읽는 사람은 외국어로도 재미있게 책을 읽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166페이지에 이야기 나왔습니다. 모국어로 리터러시와 교과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에서도 모국어로 하는 읽기가 외국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우리 아이들에게 최종의 목표는 외국어인 영어로 된 책을 우리 아이가 즐거움을 가지고 읽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즐겁게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읽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꾸준하게 읽어주고, 그리고 영어로 먼저 시작하기가 두려운 친구에게는 모국어라도 책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즘에는 영어라는 것이 학년 올라갈수록 다양하게 우리가 능력을 요구받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기본적인 이야기책을 읽고 있다가, 그 다음 학년 올라가서는 학구적인 이제 아카데믹 쪽한 영어를 많이 읽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란 두 갈래끼리 일상 영어라는 빅스라는 이러한 카테고리와 학문적 언어라는 켈프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학습자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가요. 어릴 때는 픽처북, 그림 많이 있는 픽처북, 그다음 리더스북은 주로 시리즈가 단계별로 돼 있어요. 레벨 1, 레벨 2 이런 식으로, 그죠? 독해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리더스북은 대신 언어가 되게 간결하고 외국어로서 배우기에도 쉬운 이러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번 이 픽처북이라는 것은 현지인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서 어떨 때는 아주 간결하긴 한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리더스북은 아주 쉬운 영어 문장, 으로 나와 있는 스토리가 조금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단계가 좀 끝이 나면 챕터북이라고 해서 조금 두께가 있지만 여전히 스토리가 조금 이제 더 복잡해지고 어휘가 좀더 늘어나고 글밥이 좀더 많아진 이러한 형상의 책들을 챕터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영어 원서책이라 하면 그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두꺼운 소설책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은 주로 외국어로서 우리가 배울 때 아카데믹한 영어에 좀더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는 EFL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독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뭐 문제집 시리즈 이런 건데요. 조금 이따가 뒷페이지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핫한 그 아이템으로 챗GPT가 있는데요. 이 앱에다가 사실 영어 책을 추천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실험 삼아 해봤는데, Recommend chapter books for early readers.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얘가 이렇게 쭉 줘요. 그런 다음에 내가 더 필요하다, 딸랑 10권 말고, I need more. Give me more book list. 이러면 얘가 또더 많이 줘요. 이러면서 이 중에서는 얘가 알아서 클래식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상을 받은 거,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나중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리스트를 받는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빅쳐북 계속. 그 다음에 리더스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즈인데 이제 레벨별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고. 엄청 많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사에서 이런 식으로 아예 카테고리를 4개를 나눠가지고 출판을 해놨어요. 그래서 픽션북으로는 옥스퍼드 리딩 트리, 이건 레벨별로 이렇게 쉽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넌픽션 쪽으로 과학적인 이런 부분은 ORD라고 이렇게 검색을 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좀더 수준 높은 그 소설 장르에 또 ORT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읽을 법한 수준의 이야기책, ORI라고 표현하면, 약자로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더미노자라는 것은 고전 문학을 좀더 각색해서 쉽게 만화처럼 이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쉽게 고전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수준을 달리해서 출판을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챕터북은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좀 두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여전히 아이들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되면 읽어서 즐거움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영어 원서책은 조금 중학생쯤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 혼자 독서를 할수 있을 때쯤 됐을 때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렇게. 자, 계속 이어지는데요. 결국 리스트는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영어 EFL 교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레벨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에서 두 가지 책을 병행해서 하는데요. 하면서 주로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저한테 요약을 하는, 글쓰기는 사실 저랑은 안 하고 걔는 요약해서 저한테 말하는 이런 활동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방금처럼 이렇게 요약을 하고 글로 쓰고 요약해서 말로 하고 또 요약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요즘 이게 멀티리터시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이게 요즘 아이들이 키워야 될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예전에 읽고 쓰고 이렇게 문자를 읽고 쓰고 하는 이러한 리터시를 넘어서 이제는 소리와 이미지와 그 무브먼트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 이러한 부분으로 부터도 우리는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또 같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러한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멀티리터시의 기본 개념인데요. 이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정보를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걸 다시 재구성해 내가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읽어서 그 내용의 요약 하는 능력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일 우리 아들한테 그 독해 문제집을 풀리고 난 다음에 꼭그 내용이 먼저 저한테 입으로 요약을 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시키고 있는 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끝에 여기 summary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summary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summary를 본인이 fill-in하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덮고 이 내용 전체를 저한테 요약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 아들한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아이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화해놨죠.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 같아요. 노트 필기의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시 저한테 영어로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련의 과정을 매일 꾸준히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멀티 리터시가 저는 발달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독해를 한번 훈련을 시켜보는 거 어떨까 한번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약에 스피치를 들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피치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조화해서 다시 전체 내용을 내가 나만의 언어로 그리고 중3 교과서 사과에 나온 이야기예요. 또 연구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습관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연구 논문 형식으로 했습니다. 연구의 그 토픽이 뭔지, 그 다음에 연구의 그 스텝은 어떠한 메서드를 썼는지, 그리고 연구의 결과랑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들어서 정보를 유튜브에 있는 이 비디오를 보고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좀더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 브런치에서도 많이 제가 실어놨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계시는 분은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텐데요. 여기 찾아오셔서 한번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공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책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학자인 도네이라는 분은 우리가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배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첫 번째는 자기가 그 외국어를 배웠을 때 멋있게 변해 있을 자기 모습에 대한 그림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이 당장 이 외국어를 자기가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했을 경우에 자기에게 어떠한 나쁜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 되고 싶은 자기의 모습과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을 그리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요소는 자기에게 맞는 적합한 언어 학습 경험을 본인이 구체적으로 알아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스스로 세팅을 하고 그걸 조금씩 작더라도 성공의 경험을 얻음으로써 매일의 그 루틴을 반복해 나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그 외국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하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내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우리
요즘에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와 같아요. 자기암시, 멋진 나의 미래 모습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 모습을 위한 매일의 루틴을 만들어서 작은 성공 경험으로써 또다시 내일 새롭게 똑같은 루틴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나가는 이러한 누가적이고 반복적인 이러한 성공 경험, 매일 일상을 통해서 외국 학습을 성공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자존감이라든지 뭐 돈의 이런 뭐 수입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영부라는 그 평생의 어떠한 과업일 수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작은 즐거운 또는 긍정적인 어떠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 주어서 그것이 매일매일 일상에 반복이 되어서 습관화될 때 우리 아이에게 어쩌면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이 나에게 그런 기쁨을 줄지 우리 아이에게 줄지 알수 없지만 그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연히 발견될 그러한 씨앗들을 사지러 함께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오늘은 영어 읽기에 대한 좀 약간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